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고일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생활 아주 재밌게 마무리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 쌤은 중학교 3학년 때중삼 시절을 재밌게 마무리를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어, 저희 때는 고등학교 시험이 있었고, 어, 시험 보는 학교가 있었죠. 쌤도 이제 시험 보는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중학교 때 반에서 1등에서 이렇게 5등 이렇게 가는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첫 시험 때 상당히 크나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예비 고1 아이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잘생긴 만남은 뭐냐면 어, 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는 걸 좋아해서 최근에 여러분들 선배들 쌤이 이제 고3 가르치는 과목에서 이제 일타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선배들이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쌤이 이 타이틀을 가지고 이 타이틀은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만든 거고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전국 투어를 했거든요. 전국, 전국 투어, 서울 출발해가지고 서울, 전주, 광주 그다음에 울산 대구 대전 청주 그다음에 원주까지 해가지고 창원 여덟 개 (2박 3일) 동안 돌면서 죽을 뻔했지만 밥한 (3끼) 먹고 돌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첫 번째 국어부터 선생님 근 선생님은 사탐 강사 아닌가요 어, 쌤이 어, 고등학교 선생님을 (11년을) 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 11년 하면서 한국교육방송공사 강사를 10년 가까이를 했고, 20대 때 시작을 해가지고, 최연소 강사로. 근데 이제 그 한국교육방송공사 있을 때도 그렇고, 메가스터디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입시설명에 가게 되면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공부법 특강을 많이 했거든. 그걸 할수 있었던 이유가, 쌤이 고등학교 있을 때 1학년 담임도 해봤고, 2학년 담임도 해봤고, 3학년 담임도 당연히 해봤죠. 해보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방법을 모르길래 제가 그 공부법을 하나씩 연구해가지고 알려줬어요. 알려줘서 그 결과, 실제 이야기입니다. 전교 300등 꼴등으로 들어왔던 아이가 전교 20등으로 졸업한 케이스가 있고, 제 제자 중에. 전교 80등이었던 아이가 전교 10등으로. 전교 200등이었던 아이가 전교 15등으로. 이렇게 졸업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들은 걸어 다닐 때, 바퀴 두개 달린 거 타고 다니는 애 있잖아. 이렇게 몸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그런 아이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두손 붙잡고 타일러가지고. 타일러면 또 울어. 남자애들도. 쌤 남고 있었어요. 그 아이도 이제 지금 현재 잘 졸업하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 모경찰서에서 뭐 경찰로 근무한 아이도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할수 있는데 공부법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달라요. 중학교 때는 그냥 주로 내신 공부를 하잖아요. 내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신 때 그냥 막 외우고 교재 보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국어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면 국어는 고등학교 오시면 크게 딱세개 영역이 있거든요. 문학, 비문학, 문법. 그제4의 영역이라고 제가 드는 생각 은 어디 있냐면 문해력이 진짜 떨어져요,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생활 때부터 똑같아요. 오죽 오죽하면 이게 뉴스에도 나왔잖아. 선생님이 뭐 제자한테 너참 고지식하구나라고 했더니 얘가 막 엄청 좋아하는 거야. 집에 와서 막 자랑하고. 아빠 선생님이 다 고지식하대. 나 지식이 되게 높은가 봐. 그게 아니잖아, 지금. 어? 어떤 선생님은 또 어떤 아이한테 너 되게 이지적이다. 이지적, 칭찬한 거야. 너 이지적이라고. 내가 막 화를 내는 거야. 저 쉬운 사람 아니에요. 이, 이게, 진짜 실제 살아요. 우리나라 펼쳐진. 문해력이 떨어집니다. 리터러시.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 고등학교 그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3월 달에 시험 바로 보거든요. 모의고사. 근데 모의고사 구조가 문학, 비문학, 문법으로 돼 있어. 근데 이거를 전혀 한 번도 공부를 안 해보고 모의고사 보면 국어 점수 진짜 안 나올 거예요. 아무리 내신을 잘했다 하더라도 이게 내신형 두뇌랑 수능형 두뇌랑 좀 달라요. 이게 붙어 있는 사람도 있거든? 붙어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분리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아무리 막 내신 공부 되게 잘하고 내가 막 공부 진짜 성적 잘 나왔다? 고등학교 1학년 올랐는데 3월 달 모의고사 때 필패하는 분들 진짜 많이 봤습니다. 왜 공부법이 다르거든. 요구하는 답이 달라. 내신하고 내신처럼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제시문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정답을 찾는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집을 풀어봐야 돼요. 어, 언제 풀어보냐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간 겨울방학 때 여러분 엄청 놀거거든 진짜. 인생에 그렇게 놀수 있는 날이 없을까요? 어? 엄청, 놀까요? 엄청 놀 거예요. 엄청 놀때 국어, 문학, 비문학, 아, 문법은 일단 제껴놓고라도 문학, 비문학, 문제집 한 권씩이라도 제가 풀어보세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한 권씩 풀어보고 올라오면. 왜? 여러분 선배들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동안 국어 문제집 4권 이상 풀어보는 사람 손 들어봐라. 거의 없어요. 근데 예비 고일이 중학교 때, 방학 때두 권을 풀고 고등학교로 올라온다? 대단한 겁니다. 인강 이외에. 한 풀어보시라고 스스로. 문해력 기르면서 아셨죠? 그래서 국어는 여러분이 직접 풀어봐야 돼요. 국어 문제집은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다. 제시문 문제거든요. 제시문에 문학 제시문 나올 때 있고 비문학 제시문 나올 때 있고 그거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내신과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영어는요 단어가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영어가 아무리 절대 평가를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물론 영어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수능에서 요구하는 영어에 있어서의 정답들이 있거든. 그래서 영어도 영어도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가지고 고등학교 영어 문제집을 한권 정도 그 영어 문제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점이나 아니면 인터넷 서점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쭉 보면 제시문이 이모나게 써 있고 문항 문제 이렇게 하나 있고 좀 간결한 거 시작해. 야 돼요 처음 할 때는 막 처음부터 막 영어 막 제시문 엄청 많은 걸 하지 말고. 한 페이지 막 영어 재시면 큼직하게 있고 밑에 단어까지 친절하게 다 설명이 되는 거 있지. 이런 거. 처음 접근할 때는. 그러니까 따로 그런 것들 좀 단어 정리하시고 왜? 단어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국어나 영어는 일단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돼요. 국어, 영어. 수능 국어와 수능 영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게 안 되면 안 나와, 점수가. 한번 접근만 해보면 점수가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접근을 안 해보면 점수가 안 나온다고요. 국어랑 영어 문제집은꼭 사서 한 번쯤 풀어보세요. 한 권이라도. 간결한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수학은, 이게 수학 이야기, 물론 수학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겠지만, 선행학습 해가지고 겁먹던 애들이 엄청 많아요. 어? 나막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거, 막 2학년 거, 막 3번 봤다, 4번 봤다. 쌤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전 과정을 6번을 보고 들어갔거든요. 어? 그럼 잘했냐? 잘하긴 했지만,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선행학습 내용이 다 기억나는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중학교 내용 수학을 제대로 다 이해를 했냐 하고 그다음 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셔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깨우치셔야 됩니다. 물론 내용이 좀 다른 면이 있긴 있어. 근데 중학교 내용도 전혀 이해도 안 됐으면서 고등학교 막 1학년 나는 막고1 과정 막몇번 돌렸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와가지고 그 프로그램 제대로 못 하거든. 누구도 그러고 있냐면 내 자녀도 그러고 있어. 지금 미안하다 자녀야. <laughs> 내가 초등학교도 선행학습을 하긴 하거든요 학원에서. 응? 근데 선행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한 도 내용이 이해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제일 또큰 문제점이 뭔지 알아? 여러분들이 중3 과정이 끝나고 중3 기말 시험이 끝난과 동시에 노는 시간이 11월, 12월, 1월, 2월 네네 네 달을 놀잖아네달 동안 여러분 다 까먹어요. 영어 수학. 이게 어마무시한 시간이야. 이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옛날에 막그 중학생 아이들이 열심히 막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갈 땐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막 자유학기제 하고 중학교 때좀 놀다가 고등학교 오다 보니까 내용을 방학 때싹 까먹는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선배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수능시험을 11월 달에 본다면 11, 12, 1, 2, 딱 3월 달 되잖아요? 3월 달에 다시 한번 수능 봐야겠다라고 N수, 재수하시는 분들이 공부할 때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네 달이 진짜 위험한 시간이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단어 같은 것들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이거 내가 공부했나? 아 쉬운 이야기를 하나 해줄까? 어, 쌤 연구실에서 연구실 직원을 뽑을 때 이제 탐구 과목 열심히 했던 직원을 뽑겠지. 그 수능 시험을 11월 달에 보잖아. 수능 성적이 1 2월 달에 나온다. 1 2월 달에 아이들이 이제 서류 테스트 그다음에 이제 여기 시험 보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볼때 질문을 던지는 문항이 당해년도 수능 문제인데 몰라. 그네 달이 아니라 한달 만에. 그니까 러네달 동안 여러분들이 엄청난 지식 반납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네달 동안 분명히 지식 반납하면서 OTT에 빠져있을걸? 엄청 볼 겁니다. OTT 드라마 순위 막 해가지고 다 보고 올 거야, 막. 어?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오니 고등학교라는 아이들 내가 맨날 만나보면 학교에서 만나보면 이러고 앉으지, 뭐하니 어? 수업시간에. 네, 안 돼요. 뭔가 근력을 방학 때좀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국어, 영어, 국어 문제집을 사서 영어도 한 번쯤 풀어보시고, 아, 수능국어, 수능영어,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보라고. 풀시험 없으면 보기라도 하세요. 아, 이렇게 생긴 걸 내가 보, 보게 되는 거구나. 어? 그리고 나서 수학도 구조가 좀 다르네. 그리고 첫 3월 시험을 보는 시도가 있고 아닌 시도가 있을지라도 3월 교육청 시험 문제를 한번 뽑아가지고 풀어보세요. 국어 영어 수학을. 아셨습니까? 그래야 첫 번째 시험에서 여러분들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 3월 시험 성적을 여러분 엄마 아빠는 여러분의 대학으로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당연히 그거 가지고 너 상담해 줄 거거든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이 결정이 됩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성적 어느 정도 보면 대학 이야기는 해줄수 있어요 물론 고1 때 성적이 고3 때 성적은 아니지 내가 말했잖아 공부법만 제대로 하면 고3 때 성적이 바뀔 수 있다고 근데 나 같은 담임선생님 만나면 전 팩폭 좋아하거든요 그 학교에 만약에 오래 계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그 학교의 입시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아 그 학교가 막 특목고로 전환이 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 가는 고등학교는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 대한 그 고등학교에서 이 고등학교에서 이 정도 성적 가지면 어디 대학 간다는 데이터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도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다뭐 하게 되냐면 예비 고일때 대학교 조사하거든 뭐, 1지망, 2지망, 3지망? 막다 써. 막 1지망, 서울대, 2지망, 연대, 고대, 막 3지망, 서강대, 한양대. 막 이렇게 쓴단 말이야. 들어본 건 있으니까. 그래서 담임선생님 상담해보면 이제 다 지워. 1번 지우고, 2번 지우고, 3번 지우고, 이렇게 팩폭 맞으면. 근데 팩폭 담임선생님 아니라 희망적인 선생님 만나면 할수 있다라고 하겠지. 그리고 여러분 2학년 가봐. 다 지워, 이제. 2지망, 연고대, 양보. 서강대, 뭐, 한양대, 이제. 3지망, 뭐, 뭐 중앙대. 뭐 이렇게 써놓고 이제 3학년 되면 쓰기가 두렵지, 이제. 아,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요. 현실을 잘 직시하시고 내가 보는 시험이 뭔가? 첫 번째 수능이에요. 수능. 그리고 수능 시험이고 여러분 때는 수능 시험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완전 바뀌었잖아. 탐국 과목이. 공통사회. 옛날로 이야기하면 통합사회죠. 통합과학. 여러분 이제 사회도 하고 과학도 해야 돼요. 통합사회 과목이 뭐 들어있냐면 다 들어있어요. 거기에. 모든 과목이. 어 통합과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예비고일 때 이거는 접근할 때가 아니에요. 이건 학교에서 내신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탐구과목 가지고 수능을 보거든 국영수는 여러분들 을 고1 때 배웠던 내용이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는 거고 근데 탐구과목은 지금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3월 교육청 시험 때 보게 되는 탐구과목의 범위는 중학교 범위거든 물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유사해요 통합사회요 통합과학 내용은 근데 지금은 탐구과목 접근할 때가 아니야 접근할 때가 아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1학년 올라오셔가지고 인강 듣다 보면 이제 제 통합사에 보게 될 거고 학교에서 내신 대비하면서 인강 같이 대비하면서 그렇게 탐구 과목은 준비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은 탐구 과목은 대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재밌는 거 찾아서 들으세요, 제거 뭐. 위대한 사상가 특강이랄지 예비 고1를 위한 중학교용 특강 찍어놨잖아. 우, 완전히 그냥 뭐 웃자고 찍었지만 웃자고 찍은 게 아니라 개념도 여러분 가져가면서 웃자고 찍은 1 0 강짜리 강의예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탐구 이런 거 배우나 보구나 라는 것 정도만. 나머지는 진짜 본격적으로 대비를 해야 돼요. 국어 영어 수학은 수능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는 거. 문제집 사서 국어 영어 풀어보시고, 수학은 내가 진짜 중학교 수학이라 제대로 끝났나? 라는 걸 점검해 보시고, 네달 동안 신나게 놀겠지만, 너무 놀지만 마시고, 대비는 하고 올라오시라고. 탐구 과목은, 어, 야, 우리 때뭐 탐구 바뀌었대. 걱정할 필요 없어. 고1 때병과 갖고 3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수능 보게 될 거니까. 그건 제가 책임지고 데리고 갈 테니까, 고등학교 올라오셔서 하시면 돼요. 탐구 과목은. 나머지는 결국 국영수를 잘 대비를 하시고 고등학교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할 일이 되게 많아. 여러분 탐구과목이 아직 어떻게 수능 나올지 예비시행지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탐구과목은 충분히 고등학교 올라오셔서 가능하다. 나머지 국어 영어 수학을 좀잘 담금질을 하시고 여러분 예비 고1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랑 연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을 탐구하고 제가 재밌게 이끌어 드릴게요. 구경수 정말 중요한데, 하우은 이야기 더 많은 이야기는 여러분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면 더 차근차근 공부법 전문가답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여기는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과 함께 고등학교 생활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